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이데일리 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마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뭐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은 좀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. 오늘 한 주의 마무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어제 이어서 사실 엔비디아는 한국 증시에 어제 좀 시간에서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정규장까지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2550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이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만 좀 쏠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반도체 두 종목의 수급들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코스피 전체 수급이 8천억까지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약세로 출발했던 환율 역시 강세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표면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늘게 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개수가 171개밖에 되지 않고요. 하락 개수가 700개가 넘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1000개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심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이는 결국에는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서 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연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닌데요. 다음 주 상당히 좀 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회피 물량들이 중소형 집단에서는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1일자죠.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고용보고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굵직한 이슈를 앞둔 상태에서 중소형 단들의 수급들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시적인 수급 부재 현상일 뿐이지 지수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이 상승세 또한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로서 좀 낙수 효과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매를 좀 쉬어간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대한 움직임을 볼 때는 낙수 효과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오늘 시장 조정 이나 코스닥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연휴 뒤에 종목별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좋은 마감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잘 쉬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